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덕중 메스로드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구 속 수학을 찾아보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려진 지도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도에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우리 함께 지도 속 수학을 찾아서 떠나보아요. 지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축도와 축척이에요. 축도는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서 실제 도형을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해요. 수학의 비와 비율, 그리고 닮음의 성질이 이용되어 지도 앱에서 자주 봤던 저 기호가 축척을 나타내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 길이가 실제 거리 500m를 나타낸다는 뜻이네요. 지도에 숨겨져 있는 수학 또 하나, 바로 좌표계예요. 좌표는 공간상의 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숫자들의 순서쌍이에요. 그림처럼 X축, Y축이 직각으로 만나는 평면에 그린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라고 하는데 수학자 데카르트가 처음 만들었어요. 좌표계의 종류는 직각 좌표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극좌표계,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 등이 있어요. 지도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좌표계인 지리좌표계를 써요. 이 지리좌표계는 앞에 나온 구면좌표계를 사용한 거예요. 지도는 평면이지만 지구는 둥근 구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둥근 지구를 종이 위에 표현할까요? 바로 투영법을 이용해요. 투영법은 그림자 놀이를 생각하면 돼요. 지구 한가운데 전구가 있고 그 지구 위에 종이를 원통 모양, 원뿔 모양 등으로 말아 씌워 보아요. 위도, 경도, 대륙의 경계 등이 전구 빛을 받아 종이에 비춰지면서 선이 보이겠죠? 이 종이를 펼치면 지도가 되는 거예요. 원통 모양의 종이를 씌워 그린 것을 원통도법, 원뿔 모양의 종이를 씌워 그린 것을 원뿔도법이라고 해요. 세계 지도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원통도법을 개량한 메르카토르 도법이에요. 이 도법으로 그리면 위도와 경도가 직각으로 교차해요. 네덜란드의 지도학자 메르카토르가 이 방법을 고안해냈고 보통 항해용 지도에 많이 쓰여요. 이제 원통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르카토르 조명등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먼저 체험꾸러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모형을 만들기 위한 워크지, 3D펜 필라멘트, 한지, 스위치가 달려있는 LED, 투명 구, 그리고 투명 원통 케이스입니다. 이제 메르카토르 조명등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LED의 스위치 부분을 보면 보호 캡이 있어요. 이 캡을 제거해야 스위치가 작동해요. 손끝으로 캡을 이렇게 빼주세요. LED의 스위치 부분을 원통 케이스 뚜껑 홈에 끼운 후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한지는 원통 케이스에 잘 맞춘 다음 테이프를 붙여서 케이스에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LED가 잘 작동하는지 켜보아요. 이제 지구 모형을 만들 거예요. 꾸러미에 있는 워크지 위에 투명구를 올리고 네임펜으로 구 위에 경도 각 지점을 표시해요. 안쪽 검정색 원 위에 반구를 올리면 됩니다. 워크지의 경도도 한번 써볼까요? 네임펜으로 경도를 나타내는 경선을 반구 위에 그려보아요.
같은 방법으로 위도를 나타내는 위선도 방구 위에 그려요. 라인 테이프가 있다면 좀 더 쉽게 경선과 위선을 표시하고 그릴 수 있어요. 반구 두 개를 완성한 뒤 이제 3D 펜으로 지구 모형을 만들어 보아요. 북반구를 먼저 만들어요. 위선과 경선을 따라 3D 펜으로 그려주세요. 지구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3D 펜은 고온형 3D 펜이고 PLA 필라멘트를 씁니다. 3D 펜으로 그리는 선이 얇으면 나중에 끊어질 수 있으므로 선은 조금 두껍게 그려줍니다. 얇게 그려진 부분이나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은 꼼꼼히 다시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난방구를 만들어요. 난방구는 아래쪽으로 LED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알코올 솜이 있다면 가장 작은 동심원 안쪽을 지워주면 헷갈리지 않고 난방구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난방구는 적도에도 선을 그려주세요. 3D 펜 필라멘트가 굳은 후 투명구에서 지구 모형을 떼어내요. 떼어낼 때 부러진 부분이 있어도 3D 펜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연결하기 전 뾰족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완성되면 적도 위치에서 서로 맞춘 다음 적도 부분을 3D 펜으로 꼼꼼히 연결해요. 3D 펜으로 만든 지구 모형 완성입니다. 이 지구 모형을 앞에서 만들어 놓은 LED 원통 케이스 안에 넣고 스위치를 켜보아요. 어때요? 구 위에 있던 위선과 경선이 조명등 표면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둥근 지구를 종이 위에 지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투영법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덕중 매스로드였습니다.